자, 오늘 밤 브리핑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듣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또 정권에 유리하도록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신 전 사무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기재부가 이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한 차례 밝혔잖아요. 그런데 신 전 사무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또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고 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서 국채 발행 압력을 넣은 당사자다. 이렇게 실명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간기업 인사 개입, 또 정권에 유리하게 경제정책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텐데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해당 내용에 대한 담당자도 아니고 또 당시 상황도 잘 모르는 사무관인데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이 좀 주목한 소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오늘 아침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 신년사 나온 뒤로부터 한 23시간, 23시간 정도 지난 뒤에 나온 건데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나 역시도 북한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한반도 비핵화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다. 또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비핵화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진전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왔는데 앞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좀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해석이 제각각 좀 이렇게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하는 모양이죠. 네, 신년사 자체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이 주목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우선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부분은 다른 방송에서도 다 방송이 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또 각 신문마다 일면에 주요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좀 관점은 달랐습니다. 차이를 보였는데 경향신문 또 한겨레 등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방점을 찍은 듯한 그런 보도를 했고요. 네. 반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제재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 부분을 두고 또 경고를 했다, 으름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사안이지만 좀 해석의 차이가 보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경향 한겨레 쪽을 더 읽는 것 같네요. 지금 요 반응만 네. 보면 추가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미국 언론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분이라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조선 동화가 또 조금 생각이 또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혹시 메신저 이용하면서 피싱 사기 이런 거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메신저를 잘 안 해가지고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잘 아니에요. 아, 주변에 보면 실제로도 피해를 당한 분들이 꽤 있어요. 건너건너만 봐도. 네.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특히 해외 가상 번호를 이용해서 가입을 한 뒤에 뭐 친구, 가족 이렇게 지인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례. 이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메신저 피싱으로 무려 144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집계가 됐는데 카카오톡이 이를 방지할 대응책으로요. 기존에는 대화 상대가 회원 가입자로 인식이 되면 지구본 프로필이 보이게끔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인식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있었나 봐요. 이제는 해외번호로 인식된 대화 상대는 이용자가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더 눈에 띄고 크게 표시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배경에 지구본 모양 그리고 밑에 느낌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딱 봐도 뭔가 달라 보이긴 하죠. 네. 네, 또 해외번호로 인식된 상대를 친구로 추가할 때 또 채팅을 시작할 때 이런 메시지를 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번호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다.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이런 경고장을 띄워서 좀 방지책을 강화했다라는 게 카카오톡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도 황금돼지에 돈을 보셔야지 이런 데서 피해보면 안 되거든요. 네, 저걸로 또 돈을 버는 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요. 그쪽은 벌면 안 되니까.